어제 열린 슈퍼볼에서 LA 램스가 신시내티 벵글스를 23대 20으로 꺾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홈팀의 값진 우승을 남긴 제56회 슈퍼볼은 다양한 화제도 불러일으켰는데요. 슈퍼볼 관련 소식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전 열린 미국 국가제창.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미 공군 전투기들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컨트리 가수 미키 가이톤과 합창단은 소파이 스테디움을 가득 메운 7만 관중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화합을 노래했습니다. 슈퍼볼 또 하나의 빅 이벤트, 올해 해프타임 공연은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힙합 음악들로 꾸며졌습니다. 닥터드레와 스눕독이 랩으로 포문을 열었고 메리 제이 블라이지의 혼신의 열창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백인 래퍼 에미넴은 공연 도중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무릎 꿇기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30초에 700만 달러, 올해도 경기장 밖에서는 기업들의 광고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올해 화두는 미래와 환경, 특히 기아차는 로봇 강아지를 등장시켜 전기차의 외부 충전 기능을 강조했고 배우들을 출연시킨 BMW와 GM 등도 일제히 미래 사업인 전기차를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그 밖에 방탄소년단 BTS는 삼성전자의 광고에 출연해 지구 환경을 다시 생각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LA 램스가 신시내티 벵갈스를 꺾고 22년 만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직후 다운타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홈구장에서 열린 슈퍼볼 우승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부 과격한 팬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LA시 정부는 22년 만에 그것도 홈구장에서 열린 램스의 슈퍼볼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할리우드 간판을 임시로 램스 하우스로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